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네, 치입니다. 멸치를 제가 오랜만에 소환을 했어요. 왜냐면 중간 점검을 좀 해주고 싶어서 불렀는데, 우리 멸치가 제가 체중을 물어보는 날마다 41kg, 밤에 찍으면 뭐 42kg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고 좀 방향을 다시 좀 제시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불렀습니다. 작년에 10월쯤에 이 인바디를 하고 그 후에 거의 6개월이 지난 건데, 6개월 동안 이 체중을 유지하면서 멸치는 어떻게 살았어요?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뭐 멘탈적인 거, 증량적인 거 다. 멘탈적인 거는 엄청 좋게 지냈고요. 먹는 건 사실 예전만큼, 솔직히 말하면 예전만큼 간절함이 강하지가 않아서. 지금 너무 살만한 거죠? 다시 4월로 접어들어서 4, 5, 6. 3개월 동안 체중을 몇 킬로 정도까지 찍어보고 싶어? 43. 43, 2kg에서 3kg 정도는 찌우고 싶다? 완전하게. 멸치가 인생에서 지금 43kg를 딱 두 번 봤어요. 그것도 아침에 본 건 아니에요. 밤에 봤거든요? 그래서 43kg를 일단 자주 찍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체성분을 한번 봐야 돼서 체성분을 측정을 했는데 상황이 나쁘진 않아요. 골격근량이 17.1kg, 체지방률이 21.2kg예요. 근데 멸치가 불규칙한 생활습관에 단백질을 잘 못 챙겨 먹으면 진짜 골격근량이 뚝 떨어져요. 이게 체성분이 컨디션을 타는 게 아니라 지방은 오히려 진짜 찌고 근육이 떨어지는 이런 시기도 있기 때문에 좀 항상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체중도 골격근도 체지방 양도 체지방률도 유지어터의 상태거든요. 항상성이 갖춰졌어요. 일단 3kg 정도를 찌고 싶다고 했으니까 아침 기준으로 43이라고 하면은 44까지도 러프하게는 목표를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골격근량이 만약에 3kg를 찐다고 하면은 최소 2kg가 쪄야 돼요. 근육량은 1kg 미만, 한 0.5kg에서 1kg. 그러면 이제 3, 4kg의 체중이 늘게 돼요. 그리고 체지방률은 아마 그대로이거나 살짝 줄어들 수 있어요. 체지방률은 22에서 한 23 그 사이에 어느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고, 잠깐 제 걸 보여줄게요. 저는 인바디 측정을 자주 하진 않는데, 보면은 제가 항상 52, 3 체중, 골격근 항상 24, 25, 지방 항상 7, 8kg대, 항상 여기 있거든요. 체지방률 항상 15%대, 체중이 52에서 53, 골격근량 24kg대, 체지방률 14, 5%. 와, 이 수치가 맞아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멸치도 제가 이거에 맞춰서 약간의 그래프 지표를 만들어 본다면, 여기서 만약에 한 41.5, 42, 체지방률이 흔들리지 않게 계속 이 선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언제나 한 20에서 20, 한 3%. 그래야지만 너가 싫어하는 뱃살도 없고 군살도 없고 어느 정도 약간 탄력 있는 몸을 만들어가면서 몸이 채워질 거야. 그래서 최근 한 3달 정도의 평균치를 내보자, 러프하게. 기상 몇 시에 하죠? 6시에서 10시. 평균치가 아닌데? 일찍 일어나는 열흘을 치면은 그 사이에서 가장 평균치로 일어나는 시간이 몇 시야? 6시 반? 최근 한 달 하루에 몇 끼 먹었어? 4-5끼. 거기서 밥다운 밥, 충분한 밥량이 됐던 건 몇 끼야 이 중에? 2-3끼. 첫 식사를 몇 시에 하는 것 같아? 눈 뜨고 30-40분 뒤? 그러면은 항상 7시 반 정도는 되겠네? 응, 7시, 7시 반. 일주일 일과를 한번 적어보자. 주말에는 일단 9시부터 8시까지 알바를 해요. 그럼 식사는 어떻게 챙겨요? 식사는 점심 먹고 오고 저녁은 알아서 먹어요. 11시간 알바하는데 여기서 네가 한 끼를 먹었어 계속? 한 끼에 꼬박꼬박 두 봉지 정도? 근데 꼬박꼬박만 먹으면 너한테는 증량으로는 좀 부족해. 그래서 앞뒤 식사가 진짜 빵빵하게 갖춰지는 거 아니면 꼬박꼬박 먹을 때 계란 두 개라도 먹어줘야 돼. 계란 너무 싫어. 계란 말고 뭐가 있을까? 언니 훈제란도 괜찮아요? 훈제란도 괜찮아요. 그럼 훈제란 먹을게. 훈제란... 왜? 훈제란이랑 그냥 계란이랑 차이가 커? 월화수목은 어떻게 지죠? 월화목이 수업. 수업. 봐봐, 수업이 6시에서 9시면 수업이 있는 날에는 수업 직전에 5시 반에는 식사를 해야 되고, 수업 직후에 9시나 9시 반에는 식사를 해야 돼, 무조건. 수요일에는? 수요일은 원래 학원을 갔는데 이제 두 번 나왔어요. 아, 그럼 거의 이제 없는 거네? 네. 그럼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너한테 정말 이 식사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날인 거거든? 그리고 월화목이 약간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주말에 이거를 놓지 않아야 돼. 이게 일단 기본으로 잡혀줘야 되고, 아침 식사 집에서 하고, 보통 한식으로 먹지? 네.
오늘도 아침밥을 100g 먹고 왔댔잖아, 반 공기. 네. 한 공기까지는 억지로 들어. 억지로 해서 한 두 수저 빼면은 좀 억지가 아니겠어? 네. 그래서 210g이에 햇밥 한 공기라고 치면은 두 숟가락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먹으면 한 180g 되거든? 그 정도는 먹었으면 좋겠어. 150g 이상. 고기 반찬 항상 있어야 되고. 생선 있잖아. 생선도 있고. 돼지나 소. 닭까지 가끔 먹어주긴 해야 돼. 근데 넌 닭가슴살 진짜 죽어도 싫어? 아니요, 저 먹어요. 닭가슴살 그러면은 하루에 너 세 봉지는 먹어야 돼. 아니요, 저 먹어요. 그 정도 먹어야지 먹는 거지. 아, 그 정도로 먹어야 돼요? 그거를 쉐이크로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 닭가슴살 하루에 두 봉지는 먹었으면 좋겠어. 와, 두 봉지. 반찬으로 근데 잘, 반찬으로 반찬. 잘 먹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식사랑 마지막 식사에 닭가슴살 한번 넣어보자. 두 봉지. 간식에서 약간 힘을 실어줘야 돼. 꼬박꼬박이 제일 만만하지? 만만하지. 그럼 꼬박꼬박에다가 과일이나 계란 괜찮아? 훈제랑? 훈제랑. 하나도 괜찮아, 꼬박꼬박 같이 먹을 때는. 그리고 너가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했었잖아. 아침에 스트레칭 하지? 플랭크 너 몇 초 동안 버티는 게 좀 편해? 아, 난 진짜 너무 힘들어. 몇 초 정도 했었냐? 한 복근 20초? 챌린지를 하고 30초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아침에 스트레칭에 플랭크 20초씩 한 5번에서 10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잘한 운동을 스트레칭 뒤에 5분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아침에 밥맛이 더 있을 거야. 월화수목금 중에서 월화목은 이 시간에 수업을 듣잖아. 네. 그러면 운동을 딱 1시에서 4시 사이에 할 수 있어? 네. 오, 좋아. 그러면은 바로 4시나 4시 반에 간식을 먹어주는 거지. 그리고 수금 있잖아. 너 지금 헬스는 몇 월 날 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 일주일에 두 번 가 무조건? 두 번, 세 번. 만약에 헬스장을 두 번 가면 헬스장 안 가는 날에는 무조건 1시간의 홈트. 내가 하라는 거는 30분에서 40분인데 앞뒤로 준비 운동이라든지 폼롤러 이런 거 하라는 거야. 그러면 1시간이 채워지고 자기 전에 스트레칭. 그래서 이 정도는 지금 할 수 있겠어? 아, 해야죠. 다시 숙제가 될 때지만 너가 1순위를 두고 나는 딱 두 달만 노력했으면 좋겠어. 네. 그러고 나서 골격 근량을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 다시 기상 시간 체크해줄게요. 기상 6시 반에서 7시. 그리고 스트레칭. 그리고 추가적으로 5분에서 10분 운동. 그리고 아침 식사 7시에서 7시 반. 밥 거의 한 공기. 한 170g 이상. 그리고 단백질 포함. 후식을 밥 먹고 바로 먹지는 마. 후식을 먹을 수 있는 배를 남기지 말고 후식 먹을 배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포만감 80으로 무조건 맞춰. 그 다음에 오전 간식 두 번째 식사 10시 반 정도면 될 것 같아. 10시에서 10시 반. 그럼 이때는 꼬박꼬박에다가 과일, 훈제란 하나 두 개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점심을 1시 반쯤이면 될 것 같거든. 소심하게 포만감 한 85 정도까지 맞춰서 밥 200밥 무조건 한 공기 기준. 후식 만약에 뭐 단게 땡기면 초콜릿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오후에 운동을 해야 돼. 2시 반에 홈트를 한다고 칠게. 언니 영상으로 40분 채워요. 아, 언니 영상 40분짜리 되게 다 힘든데. 40분짜리 아니어도 되고 20분짜리 두 개 해도 돼. 30분짜리하고 15분짜리 해도 돼. 그냥 운동을 하는 시간을 40분만 채우면 돼. 네네. 그러면 4시에 이때 똑같이 그 세 번째 식사처럼 똑같이 해도 되거든? 네. 꼬박꼬박을 항상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이때 만약에 꼬박꼬박 대신에 밥을 좀 먹을 수 있겠어. 그러면은 계란이랑 참치랑 볶음밥 해가지고 그냥 김에다 싸먹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식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저녁을 마지막. 바쁘게 살아봐봐 다시. 두 달만. 일단 한 달 해봐. 근데 그때는 진짜 증량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일 힘들어. 이게 직장인의 와. 약간 수준인 거야. 네. 학생 직장인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 너가 본보기를 보여줘. 할 수 있어. 멸치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두 달 어렵지 않습니다. 체력도 키우고 아침에 약간 너가 틈새 운동으로도 스쿼트 50개. 내가 오늘 스쿼트 너 1000개, 100개 시킬 거니까. 진짜? 100개, 100개. 100개 시킬 거니까 100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개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네. 그럼 200개 할까 오늘? 아니, 100개. 100개? 응. 오늘 내가 이제 스쿼트 100개를 좀 자세를 잡아주면서 할 테니까 그거를. 아, 근데 여러분 저 언니가 오늘 놀자고 해서 이런 거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상 시간하고 수면 시간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골격근량의 증가와 함께 원한다면 무조건 운동이 필수인데 그 운동이 헬스나 막 고강도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맨몸 운동이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운동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식사텀을 간식 포함해서 3시간에서 3시간 반 러프하게는 2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텀을 두고 규칙적으로 단백질 섭취와 식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억지로 체중을 맞추지 말고 이 내가 정해진 생활 규칙표를 지키려고 했어. 네. 체중은 한 달 뒤와 두 달 뒤가 중요한 거지 헬스장 갈 때마다 안 재주대. 그냥 너가 이렇게 이 생활을 꾸준히 이뤄내다 보면은 이게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너의 것이 될 거야. 스쿼트 하러 가자. 너 이제 밥 좀 소화됐지? 스쿼트 하면서 소화시키자. 아, 스쿼트를 벌써 하나요? 응, 지금 하고. 여러분, 우리 멸치의 증량하는 모습 43kg. 그 다음 단계는 45kg가 되겠죠?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화이팅!